자, 사실 오늘 이광석 씨는 멤버들 몰래 히든 미션을 수행 중이었는데요. 뭐가 있었어요? 오늘 복불복 뽑기에 제시된 선물 7개는 최고급 샴페인, 그다음 명품 후드티, 인테리어 액자, 사운드바, 친구 세트 이렇게 다 준비는 돼 있어요. 사실 이광석 씨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내내 멤버들을 위해 직접 가서 구매한 선물들로 아니 뭐야? 아, 멤버들을 위해 직접 가서 구매한 선물들로 아니 뭐야? 아, 진짜? 너 근데 명품을 샀냐? 이광석 씨는 본인 히든 미션에 성공해야만 그것들을 여기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아 진짜 형, 아 우리한테 준다고? 어쨌든 멤버분들한테 선물을 아 이거는 뭐 프로그램에서 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선물 뭐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생일 선물 받는 것도 다들 되게 싫어하는 민망해하는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 뭐 멤버들을 위한 것도 그렇지만 어쨌든 나를 위해서 조금 선물을 그러니까 그래야 이제 내 마음이 조금 주는 게 선물을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저희가 그 이광수 씨 몰래 매니저한테 그 선물을 저희가 다 받아서 갖고 그걸로 레이스를 오늘 준비했거든요. 멤버들은 이광수 씨의 선물 타임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광수 씨가 준비한 선물들을 멤버들에게 줄지 말지를 선택하는 타임으로 삶은 계란을 골라야지 해당 멤버에게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올 것 같다 이번에. 아유. 야 마지막. 사실 7번 연속 삶은 계란을 고르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광수 씨에게도 특별한 히든룰이 주어진 건데요. 멤버들은 이광수 씨와 사진을 가장 많이 찍힌 사람은 같은 상품 획득, 꼴찌는 벌칙이라는 히든룰을 지금 전달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광수 씨가 그들 모두를 히든 미션 공동 1등으로 만들면 전원이 1등이 돼서 상품 획득에 성공하게 되고 벌칙에서부터 모두를 면제시켜 주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찍히는 그 수를 똑같이 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멤버들의 실시간 순위는 제작진 앞에 놓인 주사위를 통해서 저희가 이광수 씨에게만 몰래 표현해 드릴 건데요. 각 주사위는 왼쪽부터 멤버들 나이 순으로 배열돼 있고 각 주사위의 숫자가 해당 멤버의 현재 히든 미션 순위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마지막 장소인 LP바에 입장하면서부터 히든 미션은 종료됩니다. 왜? 형 왜 자꾸 몰아치기로 해야 돼, 사람이? 치킨 드셔야죠. 몇 개 남았어요? 계속 드릴게요. 와, 엄청 많이 오네. 와 진짜? 아 하지만 마지막에 미션을 이거 다 성공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나왔구나. 공동 1등이기 때문에 이 모든 분이 각자의 선물을 가져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 광수한테 뭐 이렇게 선물? 야 이거 너무 비싼 선물. 그러면 얘가 조절한 거예요 장수를? 아 알고 있었구나. 그렇게 해서 이광수 씨 성공 덕분에 꼴찌 없이 전원 벌칙이 면제되었는데요. 일단 이광수 씨가 직접 준비한 선물을 공개하겠습니다. 아 근데 야 우리는 선물을 못 준비했는데 너무한테. 아니 근데 진짜 우린 준비 못했는데 어떡하냐. 아유. 어이 뭐야. 와 선물이야. Hey Jude. 아니 선물이 각자 다 있어. 아 이름이 다 있어. 각자 어울리는 거 본인이 구매하신 거예요. 이제 뭐. 아 진짜? 아 이거 뭐 하하도 있고. 석진이 형. 어? 어 빨리. 아, 형이야? 어, 오빠 거 뭐야? 너 뭐, 형 뭐야? 야, 나도 왜 이런 걸 비싼 걸?
야, 나 왜 자고? 아, 형이 좋아할 거야. 아, 형이 좋아할 거야. 소민이. 이거 소민이 뭐야? 아, 소민이 더. 아, 나 진짜. 아, 그래, 얘는 좀. 아니, 이거. 아, 소민이. 지호가 친구 세트다. 아, 잠만 자니까 친구 세트를 줬구나. 야, 나 뭘까? 너 왜 이렇게 나는 맨날 이렇게 큰 걸 주니? 아, 이거 사운드바. 사운드바. 아, 사운드바. 야, 이게 뭐야, 근데 나 사운드바 뭔지 몰라. TV 스피커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 아, 예생전 이런 거를. 아, 이거 TV 테크 들어줘. 그래. 야, 이런 걸 왜 줘, 엄마? 아, 야, 세찬아, 너 이거 액자다야. 아이고,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예전에 그림사를 한번 같이 다녔는데. 그래. 그날. 조용히 안 사도. 야, 이거. 아, 국종이는 이거 뭐 거의 이사가 되는 거 아니야? 아, 방수야. 거실에. 아, 이거, 정말. 이거 거실에. 이게 뭐, 그냥 드리기가 좀 민망해서 그때 보필이 만나서. 야, 그래. 이거 짜줘서. 아, 괜찮아. 이게 뭐, 기념패, 기념패. 아, 이광수 이거. 아, 뭐야. 순금 기념패다. 이야. 와, 이름표, 와. 와, 와, 이거 진짜 갖고 싶다. 그래. 이제 뛰지 말고 걸어도 좋아요. 우리의 특별한 형제 이광수. 그래. 랜드맨 제작진. 그래요. 와, 멋있다. 금이네, 금이야. 금이에요, 금. 일단 저 이름표. 야, 진짜 귀하다. 이거 진짜 그리고 정말. 두 번째 선물은 오늘 하루 종일 여기 계신 112명의 스태프분들 다 적어주세요. 아, 진짜로? 진짜. 야, 이것도. 이거 일단 눈물 난다, 또. 야, 우리 찬이, 강찬이 감독님 쓰셨네. 야, 근데 되게 성의 있게 쓰셨다, 찬이 형. 진짜 열심히 써주셨어. 진짜 열심히. 아, 야, 광수가, 야. 야, 그림 그려줬어. 야, 이거 진짜, 이거 좋은 선물이다. 소중하다, 소중하다. 이거 좋은 선물이야. 진짜 소중한 선물이야. 야, 엄청 뭐가 많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선물은 스피커 하나를. 음악 좋아하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광수 또 스피커. PPL이야? 광수 PPL이야. 온 가족이 느끼 좋겠는데? 이거 진짜 애기랑 같이 느끼 좋겠다. 온 가족이 느끼 좋겠는데? 사진첩, 사진첩. 그다음에 아, 사진첩까지. 사진첩. 아유, 저게 이게 이렇게 골반 만들어지는 게 오늘 하루 찍은 사진. 이건 오늘 하루 찍은 거.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야, 이거 언제 찍었냐? 찍었어. 이거 언제 찍었어? 와. 뒤에서 야. 계속 브이하고 있었네. 황수 형이? 우리가. 아, 우리가. 야, 요즘 세상이 진짜 이렇게 좋아 바로 나오잖아. 이거 파일로도 받을 수 있지 않아요? 아니, 파일로 받을 수 있어. 파일로 보내주세요. 커피차 이용권 그렇게 커피차 얘기 많이 하셔가지고. 광림 매출은 아, 그래. 어, 언제든지 연락 안 하고 왔는데. 어? 아유, 감사합니다. 아, 광수. 아, 소중하네. 형, 뭐, 마지막 소감 한번 듣고. 그래, 광수야. 우리 또 저 런닝맨을 네. 아껴주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 또 한마디. 그래, 네. 우리보다. 뭐. 네. 그동안 너무 감사했었고 행복했었습니다. 이젠 돌아갈 수 없는 네, 저는 이광수입니다. 나이는 26살이고요. 아, 광수 운다, 울어. 광수는 아직. 형이랑 내가 런닝맨 와서 1등 처음 해봐. 아! 가면 안 돼, 너 이 돌을 타고 처음 다 찍지 마, 여기 찍어. 돌려, 돌려. 통토막 파이팅!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다, 부자. 아, 진짜 수고했다, 10년 동안 진짜. 아, 이게 뭐 사실 부자.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그래. 뭐 광수랑 뭐 함께하는 마지막 예 인사가 될 것 같은데 모라이 우리의 그 헛헛한 예 허전한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 마음이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자 그러나 또 예, 예 인생이 또 우리 생각대로 예. 맞습니다. 가진 않지 않습니까? 예. 예. 또 광수가 떠난 이후에도 저희들은 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네. 열심히 또 제작진과 함께 맞습니다. 예. 열심히 해야죠. 또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준 우리 광수. 예. 네?
다시 한번 정말 너무 고맙고요. 덕분에 즐거웠고 행복했다고 네. 다시 얘기를 하고 싶고 또 방수가 없지만 다음 주 런닝맨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가수 사태. 그래. 너도 교환증 있니? 진짜 만들어 딴 걸로 교환해. 없을 수 없다. 하나, 둘, 셋. 마지막 넷. 사진이라고.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광수야 고맙다. 수고했다 이 자식아. 이거 진짜 고생했다. 광수야. 아 진짜.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아 근데 마지막이라고 막 통화 씨도 도와주고 막 오늘 난리였다. 이광수 슬레이트 한번 쳐주세요. 아 그럴까요? 와 그래요. 런닝맨 마지막 슬레이트다 광수. 아 이렇게 의미 두지 마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근데 이런 거 다음 주에 오는 거 아니냐? 한 주 정도는 더 오던데. 원래 카메라.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런닝맨의 마태형 석진이 형, 예, 지금의 나를 있게 해주신 감사한 재석이 형, 또 정신적 지주 종국이 형, 늘 친구 같은 형 같은 가족 같은 하하 형, 친 누나 같은 지우 누나, 친 동생들 같은 서민이 세찬이 다시 한번 평생 이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열심히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